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2024 일본 IYF 마인드 컨퍼런스. 둘째 날인 11일 오전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주강사 박옥수 목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후지 TV와 같은 계열사 언론으로 일본 전국 발행 부수 6위의 신문입니다. 이날 산케이 신문에서는 박옥수 목사에게 IYF를 설립하게 된 배경과 마인드 교육에 대해 질문했고, 박 목사는 사고력과 자제력, 교류 능력을 중심으로 한 마인드 교육과 청소년들에게 주는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마인드 컨퍼런스가 열리는 행사장에서 일본 기독교 지도자 연합 포럼 CLF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채 1%도 되지 않을 만큼 현저히 적은 일본이지만 CLF를 통해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는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 지부는 동경 및 인근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해 초청 활동을 펼쳤고, 일본 목회자들뿐 아니라 일본에 선교하러 온 해외 목회자들도 이번 CLF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기쁜 소식 신조교회 사이토 마이 목사는 자신 역시 이 CLF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다는 간증과 함께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한국 새소리 음악학교 학생들의 공연이 행사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했고, 이어 주강사 박옥수 목사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던 고통. 그러나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인 후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생생한 간증을 나눴습니다. 이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됐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말씀 피 야식의 가마 앞에 아는 거 치사한 다음에 피를 대자 울며 도와지 아세만 칸사레 소리 누구 받도 저나로 자나 가마 코아야 바래 디 잉글리스 소리 깨든 치 누구 받도 내 받대 대 가마로 아디 굿 뉴스 소리 아세 포에네 두 저나로 셀럽이로 렛 웨이 로우 사운 포가로 아센데 시바래 I'm a saint. I am free. I'm forgiven. I've been washed away. But the blood of Jesus, so I'm free. So I don't cry again. I live a free life. So Pastor Osupak have helped me to believe that Jesus have paid the price for me. I'm not a sinner anymore. So I believe it and I live it and I walk it. And I want to say thank you to Pastor Osupak because I am free. So I talk to them what I learned from Pastor Osupak, and I go to fellowship and I teach them what Pastor Osupak have taught us, and it is the true gospel. So I go and teach the people. And they are free also. 12일 저녁, 사흘간의 마인드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는 폐막식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를 아름다운 선율로 장식해주었던 한국 새소리 음악학교도 폐막식에 아쉬움과 감동을 담아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주강사 박옥수 목사는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예수 보혈의 능력.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꼭 기억하라며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강조하고 당부했습니다. 本当に毎回毎回力強い御言葉が聞けて本当に感謝します。で、ローマの3の23、24は本当に最初は意味がわからなくて、 偽人って言ってもやっぱりいつも罪を犯すし、それに対して自分が罪を犯すから、やはりなんか人って悪いことをしたらやっぱり謝ら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もあるし、で、それが自分の罪を自分で洗い流そうとしてたんだなってことが最初はわか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自分の心に刻まれて、それがやはり霊、精霊によって本当に私の救いに導いてくれて、 이번 일본 IYF 마인드 컨퍼런스는 일본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일본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굿뉴스 TV 신동희입니다.